집에서 해준 거는 음식 무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네. 이거를 네. 내일 자네 사랑받는 사랑받지 않는다? 사랑받는 그럼 제 뭐가 된다 자네? 효자 된다 내빈님하고 이렇게 자주 오세요 옷이 이렇게 오라고 할 때 오세요 이래야지 입이 호강합니다 괜히 또 악플 달고 오라고 했는데 맞을까봐 못 오는 사람들 제가 추천하는데 꼭 오세요 심지어 욕했는데 내가 캡처하니까 뭐랄까? 죄송합니다 악플 거의 뭐 거의 폭행하고 똑같다고 악플이에요 정신폭행 밥이 맛있다 밥이 질지도 않고 꼬들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 여기 잔지 바꿔주실래요? 아니, 아니, 죄송합니다 깨졌어요? 아니 왜 자네가 뭐? 잘 깨졌잖아 그래요? 못 봤어요 잘 깨졌어요? 입 받칠 뻔해 어머, 죄송해요 아, 큰일 났다, 미안 죄송할 거 없어요, 왜 죄송해요? 죄송할,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, 죄송할 게 없지 맞아요 죄송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로자가 죽었는데 민주당이 죄송하다는 말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. 왜 죄송하지, 민주당이? 어? 쇼는 진짜 잘해요. 그치? 어? 노동자가 죽었는데 민주당이 죄송하다고 말하는 건 쇼야. 세월호가 자빠졌는데 민주당 애들이 지지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건 쇼야. 나는 그걸 알겠던데. 왜 모르지, 그걸? 그게 맞아. 무슨 표? 동정표. 어. 이거 아니었는데, 의자. 저 산삼. 갑니다, 산삼. 그리고 세월호는 배사고 그러면 무슨 표? 동정표? 홍준표 아 뭔지 알죠 다음 대선 누구? 홍준표 화두가 되고 있는 내년 서울시장 분노한 국민들 누굴 뽑을까요? 민주당 분노했는데? 어 왜냐 분노해도 국민의 힘, 국민의힘이란 당연히인지 몰라 김종인 노인네가 개소리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내년 시장에 자기네 사람들 앉혀야 되니까 지금 선동하느라 바빠야 안 바빠요 그리고 안철수는 나오라면 안 나와 그리고 보수의 인물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온다? 나온다 그리고 다시 또 단일화 또 한다 안철수는 뭐다? 개철수다 이름하여 바람잡이? 안철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? 무릎 꿇어서 매니아들 맞지? 그럴 수 있네요 먹다가 돈이 없을 때는 깨졌으면은 아나트를 할 거라고 못 먹겠다고 나가면은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아 된다. 법이 돼. 아 그건 되는데 소비자 권리법. 자네 보여주면서 말해야죠. 나는 보수라서 세잔으로 이 분위기 이 흥을 유지했다. 파흥을 하지 않았다. 그렇지. 우리나라 사람들 왜 민주당을 좋아할까요? 착해서? 얼마나 좋아 자네가 하우데다 너 넘어졌어 네 그 돈 합의금 내가 받아줄까? 자네가 와치하다고도 아니 이거 댄서에다 넘어졌어 내가 합의금 받아줄게 대신 15% 이런 식으로 아니 너 나 뽑아줘 오 그거 뽑아준 뒤에는 넘어지면은 사후 처리 해준다 안 해준다? 해준다 그러니까 그 뭐다 그냥 난 그런 개 쇼하는 걸 우리는 알겠는데 그 진실을 받아들여 정치는 쇼다 아니다? 쇼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배우예요 아니에요? 응 배우 배우 세력 산삼주 한번 리뷰해 주시죠 이거 먹으니까 어때요? 몸이 어때요? 달아올라요 안 달아올라요? 땀나 땀나 이 잠바 너도 놔두고 갈 거야 너도 옷 벗고 가 그렇게 입고 갈 수 있지 응? 그럴 수 있죠 산삼 그리고 잔이 깨져 산삼이 부으니까 잔이 깨져버려 그치? 입 안에서 산삼의 효과가 확 퍼져요 안 퍼져요? 산삼과 이 무침의 효과 어때요? 콜라보레이션 뭐랄까 여기가 얘가 또 달달하잖아 네 아니야 매콤한 걸 얘가 또 씻어주는? 씻어주는 이거를 입에서
직접 이 집에서 또 요것도 이제 일품. 이게 밀어주는 건 먹고 봐야 되겠다. 밀어주는 거는. 내가 만약에 개고기를 먹었다 오늘. 나는 오늘 인민재판 당하는 거야. 인민재판. 여기는 어이 사장 없어. 있잖아. 다 왔어. 아빠 봐봐. 근데 이제는 대학생. 오래 주는 것 같아, 오래. 아빠 너무 좋다. 수능. 와. 너희들만 보다 불쌍해. 자유를 못 느끼잖아. 수능민. 수능민. 아니야.